오늘도 이렇게 또 정신없이 바쁘시네요. 아, 오늘 제가 아는 대표님인데 건설사, 종합건설사를 인수해서 건설 및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이쁜 동생인데, 동생의 재산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김 대표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시간을 내서 동생하고 좀 뭘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빌딩 관리 1등의 삶은 되게 팍팍하네요. 빌딩 관리 1등? 1등 아니에요, 대표님? 아, 저희는 중소형 빌딩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건물주 대신 전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로는 동양에서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여긴가? 다 해놨네? 아, 잠깐만, 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저를.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가능할까요? 네, 저는 1호 종합건설 대표 이규범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 시행업, 그다음 디자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건설업하고 인테리어 사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팅하기 딱 좋은데 여기 앉으면 돼요? 아니, 저쪽 안에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쪽입니다, 이쪽. 이거 스티커를 잘 붙여놔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게... 아니, 진짜로 나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랬어. 너무 깨끗해서. 야, 의자도 멋있다. 어? 네, 다 이름 있는 제품입니다. 아, 이 의자가? 비싼가? 물론 최고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조금 고가? 그래서 요게 한 1,000만 원? 테이블이, 의자가 하나에 뭐 백 몇십만 원씩. 다 디자인 제품이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거요? 아니요. 이태리 외국? 수입 제품. 아, 이태리? 네. 이 대표님이 또 이 큰 프로젝트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가나 어릴 때부터 먹었어. 여기 돈 없을 때 왔던 데거든. 배고프고 돈 없을 때 여기 지하에 와서 밥 먹었지. 이게 뭐 근데 백종원 씨 오고 나서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지. 백종원이 와가지고 여기 맛있다고 나오던데. 아, 그래요? 안 가봤어요? 아니요, 많이 가죠. 그럼 내려가면 백종원 씨 나오잖아. 강남에 3대 돈가스가 있잖아. 가나 돈가스, 그 잠원동에 있는. 아, 한성 돈가스요? 한성 돈가스. 유나 돈가스. 유나 돈가스랑 이 가나 돈가스는 비슷하고, 그렇죠. 한성 돈가스는 그 사람은 돈가스에서 건물 산 사람이야. 아무튼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을까? 예. 돈가스가 돈가스. 먹을까? 예.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그거대로만 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 할 수 있고 아버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를 소개시켜줄 거면 나를 소개시켜주고 밥 먹으러 가자. 네. 여기 진짜 이렇게 뭘로 하나 해놔야겠다. 나 같은 사람 들어온다니까 일이 뚫고. 여기 봐, 여기 백종원 씨 아니야? 그렇구나. 3대천 안에 나왔구나. 우리 이 대표는 좋겠다. 돈가스 맛있는 거 매일 먹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네. 5명. 우리 정식으로 먹을까? 정식이 나아요, 이거. 네. 되게 처음에는 택시기사 아저씨들밖에 없었거든. 기사식당이야, 그냥. 옛날에 기사식당은 되게 저렴한 데 있었거든. 내가 4천인가 5천원대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기업이 됐지, 여기도.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클래식 모임에서 알게 됐죠. 클래식 모임에서 직접 성악도 해요, 그죠? 정말요? 네, 테너죠? 아니요, 바리톤이에요. 네. 근데 목소리 울림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잘 정리해서 네, 얘기해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자.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회사에서 출발해서 박수의 담당자하고 우리 장이사하고 종건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하고 개인적인 이런 말들을 좀 나눠봤어요. 나눠보고 또 이렇게 김 대표가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일단 맞으면 가겠습니다. 맞으면.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